LED 등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또 음성들이 하나 안내가 됩니다. 빵 굽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빵도 구우시고요. 빵 발효. 발효 기능도 있고 삼계탕. 여러 가지 요리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서 만년찜. 아무래도 닭소스로만 쓰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맞는 쿠커의 기능을 얘가 해주고 있고요. 네. 기능들도 좋지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을 보시게 되면 쿠커하면은 보통 왜 모션 패킹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좋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한번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한번 막고 밀폐해줄 수 있는 패킹 구조가 한번 더 들어가니까 네. 이런 데서 또 한번 밥솥의 수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그리고. 그냥 빠지지 않는 패킹이 또 하나 마음에 들었어요. 쏙 뽑아내면 와, 두께감이 이 패킹의 구조가 두께와 무게가 완전 다르고요. 보세요. 예전처럼 그냥 가볍고 얇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묵직하죠. 두껍고 무거워진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내솥 자체를 쫙 내솥을. 눌러주면서 네. 그야말로 이 두께감에서부터 압력의 느낌이 먼저 전해질 겁니다. 네. 도톰하고 묵직하게 눌러줄 수 있는 압력의 힘을 우리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가마솥의 뚜껑으로 맞아요. 이렇게 살짝 눌러줄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마솥에다가 밥을 지어 드셨던 네. 그 느낌으로 이렇게 뚜껑에서도 저희가 그 느낌을 재현해 드렸고요. 맞아요. 또 하나 통 가열 방식이라고 해서 바닥에서만 열이 도는 게 아니라 옆면까지 화력이 쭉쭉 올라오는 스마트 IH 통 가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밥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네. 불이 세야 됩니다. 가장 진보된 가열 방식으로 내솥 전체에 열이 전달이 될 수가 있으면서 그렇죠. 여기에 궁합이 잘 맞을 수 있게 내솥까지도 네. 열 전달이 굉장히 뛰어난 대화력 다이아 실드 내솥입니다. 그래서 내솥 앞쪽에 보시게 되면 대화력 다이아 실드 내솥입니다. 라고 아예 다 쓰여져 있고요. 그쵸. 안쪽에 코팅력도 엑스월 블랙샤인 코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내솥 자체만 해도 지금 뭐 기술력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네. 안쪽까지 풀스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 쿠크는 그렇죠. 네. 아, 안쪽에 막 벗겨지고 어떻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알루미늄 코팅은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네. 깨끗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안쪽까지 스텐 소재로 변했고요. 완전 풀스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저희 쿠쿠는 이래서 좋아요. 네.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1등급이랍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뭐 홍삼 기능이라던가 빵 발효 기능, 빵 굽는 기능들 다 쓰셔도 네. 1등급의 에너지 소비율 등급 덕분에 전기료 유지비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10인용에 지금 메탈 실버 인기 여전히 많고요. 네. 네, 메탈 블랙 준비되어 있고 6인용도 참 예쁘죠. 자, 두 가지 컬러입니다. 네. 6인용은 메탈 로즈와 메탈 실버 두 가지 컬러 준비해드렸는데 사양들은 똑같지만 용량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윤용 또한 메탈 로즈가 컬러가 워낙에 예쁘잖아요. 음성이 등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위쪽에 버튼이 또 한 번 있잖아요. 눌러만 주면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다이렉트 터치 버튼이 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가전제품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 IH의 구조로 저희는 10인용과 6인용 제시해드렸고 네. 여기에 지금 사은품 다 받아가시는데 백화점에 나가시면 오늘 가셔도 45만 8천 원 저 영수증 아예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비교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10인용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스타일리쉬 5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 때마다 정말 매진 행렬이 또 어마어마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 모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비교해보시라고 저희도 오늘 동시 쇼핑 가능할 수 있게끔 네. 브랜드 특집전으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